자, 여러분, 이제, 전국 모의고사 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시험이 지금 이제 한 4주 남았죠? 4주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집중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을 보면, 자, 어떠냐면은, 한국사는 뭐, 약간 살짝 매운맛? 아주 쉬운 해체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뭐, 평이하게 내려고 냈지만, 결과가 아주 뭐 쉬운 회차로 받아들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니까 2,850명, 그러니까 3,000명 가까이가 이제 응시를 하셨는데, 뭐 요즘 같은 시절에 3,000명 가까이 응시하셨으면 그래도, 이제 뭐 합격군에 있는 사람들은 얼추 많이 응시를 하셨다 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좀 컷높은 직렬, 뭐 서울시나, 뭐,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 일행 교행. 뭐, 요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죠. 요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 이번 시험지로 90점 또는 95점 정도가 한국사 합격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이제, 컷이 조금 낮은 지역도 있죠. 도단이. 자, 컷이 조금 낮은 지역은, 뭐, 이 정도 문제지로 한국사 85점이나 90점 정도면 한국사 때문에 손해보거나 떨어질 일이 절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지금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뭔지 알죠? 제가 한국사는 그래도 다른 과목보다 한 5점 벌어준다는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광역시 일행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 시험지로 90점 맞아도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작년 지방직 수준이거나 작년 지방직보다 한반 문제 어렵습니다. 이 정도 문제지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틀린 문제를 보시면, 60% 이하 정답률 문제가 네 문제가 나왔는데, 2번하고,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정답률이 뭐 58%, 59%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사실은 뭐60% 거의 넘는 정답률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러분들이 결과적인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킬러 문제라고 느낀 문제는 이렇게 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해설 강의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19번 저 정답률 60%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6번. 잠깐 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조선의 과거 제도는 원래 잘 나오던 주제입니다. 원래 잘 나오던 주제인데 최근 4, 5년 동안 국가직 지방직에서 잘안 나온 것뿐이에요. 원래는 잘 내던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출제 경향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돌고 돌죠. 돌고 돌다 보니까 이제 또 조선의 과거제도 문제를 낼 때가 됐다. 자, 주의해서 좀 보자. 자, 여러분들이 특정한 선택지로 이렇게 몰려가지는 않았어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에다가 두루두루 막 두루두루 답치셨습니다. 자, 여러분, 탐구 자료가 없으면 뭐라 그랬죠? 100% 말장난입니다. 동그라미 1번, 잡가는 원래 이제 과거가 3년마다 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문무과의 경우에는 별시가 워낙 자주 있죠. 근데 잡가가 별시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3년마다 칩니다. 그래서 2년이 아니라 3년마다. 그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쌤, 너무 지사빤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공시가 원래 좀 그래요. 옛날보다 많이 점잖아진 거지만 원래 우리 공시는 약간 말장난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이거 맨날 장난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과 예비 시험인 소과. 그다음에 이제 문과. 자, 무과나 잡과 말고 자, 문과 예비 시험인 소과. 그 다음에 이제 문과, 이두 개는요, 1단계 시험이 초시인데, 이 초시의 경우에는 요즘에, 왜 대학 입시에도, 대학 입시 전형에도 이제 지균 있잖아요. 지역균 등. 그것처럼 도 단위로, 자, 할당 인원이 합격, 그러니까 뭡니까? 이 합격자 할당 인원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 서브노트 기본서 다 표에 실려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어떻게 고쳐야 되냐? 소과 초시는, 근데 복시는 아니에요. 복시는 그냥, 실력대로 가는 겁니다. 알겠죠?
동그라미 3번에 무과는 28명 뽑고 문과는 33명 뽑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 깊이가 조금 얕은 것 같아요. 동그라미 4번은 이제 큰 문제 없죠. 원래 이거 장난 잘 쳐요. 유교 경전 시험이 생원과고 한문학 시험이 진사과인데 요걸 막 바꿔주면서 장난을 원래 전통적으로 칩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본 해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9번 문제는 맞아요.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근데 뭐 정답률이 50%가 안 나올 정도로 이게 뭐 극악 난이도의 문제는 아닌데 솔직히 내가 이게 솔직히 시모노세키 조약 청일전쟁의 결과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 우리 서브노트에도 이 사료 있잖아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선생님 전공 과목 공부하다 보니까 뭐 제가 이거 조금 한국사에 투자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모를 수도 있죠.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한국사 이렇게 많이 낸단 말이야. 그럼 탐구자료 몰라도 돼요. 1, 2, 3, 4번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놈을 닥치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 1, 2, 3, 4번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놈을 닥치면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이지. 홍범 14조는 뭐라고? 제2차 갑오개혁의 시작을 알린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우체사, 종두법, 이거 3차 개혁인 을미개혁이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자 명성황후 시해에 반발하여 의병이 일어났다. 요거 이제 을미의병. 그렇죠? 을미의병. 그러니까 2번과 3번은 서로 뭐 순서가 어디가 먼저인지 뒤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거의 같은 시기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베베르 고무라 각서. 여러분 베베르 고무라 각서는 이 정도는 솔직히 좀 알아두셔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베베르 고무라 각서에다 답친 사람도 그렇게 안 많아요. 베베르 고무라 각서는 나중에 이제 아간 파천 직후란 말이야. 아간 파천 직후에 이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고 있을 때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이 조선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그 소위 아간 파천 이후에 성립된 친러 정권을 일본이 인정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자, 여러분 19번처럼 문제가 나오면요, 아유 문제 푸는 스킬이라니까 탐구 자료 모를 수도 있지. 이렇게 나오면 1, 2, 3, 4번 중에 제일 앞에 있는 놈을 고르면 된다니까요. 알겠지만, 알겠죠? 자, 여러분, 뭐 대체로 뭐 제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제 예상대로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이 두 문제가 뭐 저는 정답률이 좀 낮을 거라는 예상은 했습니다. 요 두 문제가 아마도 이제 90점과 95점 만점을 가르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밖에 이제 자기 틀린 문제들 좀, 자, 솔직히 말해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모의고사 한번 우연히 잘 보거나 잘못 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한 두 번, 세 번 정도 합쳐가지고 한 세 번 정도 합쳐갖고 이 평균 내잖아요. 정확하게 자기 실력입니다. 한국사 물론 이제 실제보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로 뭐 모의고사 한 2회, 3회 평균 냈는데 아직도 80점이 안 나와. 이거 솔직히 이거 오랑캐 등급이거든요. 오랑캐 등급. 여러분들의 자신의 정체성이 조선인이 아니라 고려인이 아니라 거란인, 여진족 또는 뭡니까? 외국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남은 사주 있잖아요.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 장점이 뭡니까? 완전 맨바닥이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솔직히 지금 저한테 이 해설 강의 듣고 있는 사람 중에서 완전 맨바닥이 거의 없죠. 그분들 이미 조용히 내년 준비합니다. 완전 맨바닥이 아니라 대충 이 정도 문제지로 70점, 75점, 80점 이 정도 나오잖아요. 남은 4주 동안 파이팅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사는요, 4주 동안 파이팅 하잖아요. 10점, 15점 금방 올립니다.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그 절대연도 절대사료 특강 한번 들으세요. 속는 셈 치고 10점, 15점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뭐 선생님 그거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분류사 빈칸 노트 중에서 문화편 한번 들으세요. 도움 많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지금 뭐라고? 그냥 멍하게 요약노트 보고 있잖아요. 공부 안 됩니다. 문제 푸세요. 격일 일모공. 문제 풀면서 좋은 문제를 영훈이 풀고, 그리고 이제 틀린 거 왜 틀렸는지 리뷰하고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요약노트로 돌아가서 조금 리뷰 좀, 그러니까 뭐 좀 땜질 좀 하고, 요렇게 한 4주를 충실하게 보내시면요. 분명히 지금보다 10점, 15점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이 총평 영상 듣는 분들의, 뭐랄까 좀 대박, 지방직 대박 정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안녕!